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따봉 해놓은 걸로 친구와 머리채 잡고 싸워본 적 있다 없다.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맹세코 친구의 머리카락을 잡아본 적은 있는데 자꾸 싸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의자는 집어던진 적 있는데 뭐 의자를 집어던졌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그 바로 앞에다가 의자를 야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집어던진 적은 있었기 때문에 머리채 잡고 싸워본 적이나 아니면 친구랑 심하게 싸워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싸웠으면은 나중에 풀거나 아니면은 말을 안 하는 거에 그치지. 결이님께서 2주 전에 질문해 주셨는데 분명상 커플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셨네요. 왜죠? 무쌍이 귀여운데 먹방이나 풋바일 때 되게 못 드시던데 앞으로 먹는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하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쌍꺼풀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는 거는 말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16년도인데 2016년도 때는 이미 칼로 눈을 째놨기 때문에 쌍꺼풀이 없은 적이 단 1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먹방이나 풋바일 때 못 드시던데 앞으로 맛있게 먹는 먹방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할 의상 1도 없습니다. 연습한다고 될 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꼭 대답해 드리고 싶거든요. 남성지연님, 요즘 가장 필요한 물건은 별풍제외. 저는 요새 가장 필요한 거 자동차. 요즘 운전면허를 따고 있어서 자동차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도 일단은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프리카 보면은 항상 나오는 거 있거든요. 진짜로 궁금한데요. 양팡님 시끄럽다고 주민신고 안 들어오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저희 아파트에서 주상복합이거든요. 주상복합. 여기에 백삼씨가 주상복합이 어떤 아파트인지 자세하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은 상가 위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프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방음 쪽으로 봤을 때는 저희 집이 상가에서 바로 시작된 아파트 1층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여기는 조금 건물 사이에 그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쿵쿵 뛰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윗집 사람들은 글쎄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시끄럽게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닐까요? 왼쪽으로 옆에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웃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진짜 시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인사드리러 온 거라면서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웃집 사람들이 방송하시는 거냐면서 아예 몰랐다고 아예 소음이 없었다면서 괜찮다고 걱정 안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음은 없는 걸로 주민신고도 들어본 적 1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혜인님께서 1번 키랑 몸무게요, 2번 털털하신데 어릴 때부터 남자들과 친하게 지냈나요? 3번 핸드폰 기둥이 궁금해요. 1번 키랑 몸무게는 키는 155.4에 몸무게는 40kg일 거예요 지금. 그리고 털털하신데 어릴 때부터 남자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냐고요? 저는 남자도 여자도 다 친하게 지냈어요. 그냥 하나 꼬여있는 그냥 또라이 같은 애. 그냥 항상 뭐 수련회나 아니면 장기자랑 타임 때는 반 대표를 올려보내고 거기에서 항상 상 타오고 우리 반이 1등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3번 핸드폰 기종이 궁금해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은 갤럭시 S6 핑크 블러썸이고요. 아 X7 핑크 블러썸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이거. 금지는 의대생인가요? 아니면 금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금지가 궁금해요. 금지가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언니한테 흑심을 품고 있거나 우리 언니한테 자심을 품고 있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언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본 거라고 생각했을 때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 언니는 의대생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의대생이라고 말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언니의 가운을 봤거든요. 의과대학교 가운이었는데 근데 간호학과였는지 몰랐어요. 저희 언니는 의대를 간 건 알고 있었는데 의대 안에 간호학과를 이런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가운을 봤을 때 저는 좀 빡대가리였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가운을 입고 실습을 하는지 1도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의대생이라 말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언니랑 같이 안 살고 있다가 우리 언니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의대생이라고 말하니까 언니가 놀라면서 나 간호학과인데? 라고 해가지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뭐 나 우리 언니 학력을 위조했니 뭐니 이런
하면서 뭐 계속해서 뭐 개소리를 짓거리던데 제가 학력을 위조한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을 학력을 살짝 위조했을지라도 그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어이가 없는 소리였고요. 그리고 밑에 분이 댓글로 아주 친절하게 울산대 간호학과 4학년으로 추정된다고 하시는데 그거 그 추정은 그냥 당신 머릿속에서만 추정하시고 댓글로는 남겨주시지 마시고 당장 지워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울산대학교는요 제 모교이고요 제가 다니던 대학교이고 제가 휴학한 학교이지만 저희 언니는요 울산대 간호학과 4학년이라고 말한 적도 1도 없고요 그거는 본인이 마음대로 섞어놓은 거예요. 내에서 안에서 내에서 양팡에 대해서는 아 양팡은 몇 살이고 울산대 학생인데 어 금지가 갑자기 들어왔네 양팡을 알아가던 시점에서 금지가 들어오니까 어 금지가 간호학과야 금지 학교는 어디랬지 어 들은 적이 없 는데 섞어보자. 와! 울산대 간호학과 3년이 아닐까라고 혼자서 추정해가지고 밑에 내피셜을 적어놨거든요. 이거 절대 아니니까 좀 지워주시고요. 아닙니다. 저희 언니 학교는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조기님께서 구독자 10만 이벤트로 작은 이벤트 작은 팬미팅 해주세요. 팡을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데 이거 말고도 댓글이 진짜 여러 개 있거든요. 여기에 막 130가 붙여주시겠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이때까지 방송을 2년 동안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아프리카 시청자들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송하는 자리에서 공식 방송으로 해서 그 찾아오셔가지고 관람이 가능한 방송 자리에서 만나본 적은 있지만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정모라고 해가지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접선을 해가지고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랬는데 10만 이벤트로 작은 팬미팅 과연 몇 명이 올까요? 10만 이벤트로 10명이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10명도 가당치는 않죠. 팬미팅하죠. 10만 이벤트로 10명이 오면은 되게 좋은 거긴 한데 근데 그 10명을 보려면은 부산에서 봐야 되나요? 서울에서 봐야 되나요? 그리고 팬미팅을 라는 게 너무 오글거려요. 진짜 너무 오글거리고 제가 진짜로 진짜 만약에 진짜 더 유명해지면은 팬미팅? 그런 거 그런 단어 진짜 제일 싫어하거든요. 팬미팅. 이제 팬미팅은 좀 연예인한테 써야지. 팬미팅은 좀 아닌 것 같고 팬미팅 말고 그냥 뭐 파티 우리끼리의 파티라는 용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되면은 뭐 제가 평생 유명해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럼 팬미팅 말고 안티팬 미팅하자. 안티팬은 경찰서에서 따로 미팅할게요. 그 다음에 아 난 너무 잘한다. 그 다음에 이분 이거 같은 은지님께서 질문해주신 거 혹시 고등학교 미술책에 양팡님 사진이 기재되어 있었나요? 제가 양팡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미술책 보다가 양은지 이름으로 얼굴이 너무 똑같은 사람을 봐서요. 그게 똑같다고 느껴지신다면은 당신은 진짜 제 애청자가 맞습니다. 그 얼굴이 지금 얼굴이랑 겹쳐져서 보인다. 당신은 진짜 제 애청자도 맞고 제 생얼도 잘 아는 당신인 겁니다. 그 사진 여기인가?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사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대외 활동을 하면서 교외 활동을 하는 도중에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제일 잘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미술 교과서에 올리셨더라고요. 뭐 싫다는 건 아닌데 근데 약간 흑역사? 아 흑역사는 아니죠. 솔직히 교과서에 칠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팡님을 응원하는 유튜버 시청자로서 몇 가지 질문합니다. 현재 게스트로 꼭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 분? 게스트로 한번 인터뷰하고 싶은 분이요? 저요? 저는 트럼프.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를 제외하고 합동 방송하고 싶으신 분 유튜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유튜버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메이크업 유튜버 분들 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 유튜버 그냥 유튜버면 다 좋아해요. MH권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15년 영상 없나요? 유튜브에 2016년부터 있는 것 같은데 1호 은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제가 짤막하게 1호 은지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치명이님께서 몇 번 상의하나?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이야.
채소라는 단어는 지금과 같은 의미로 원래 쓰이던 말이었나요? 아니면 양팡님 방에서 채소로 쓰이게 된 건가요? 방송에서 물소물소 거릴 때 이건 뭔가 싶었어요. 제 방송에서 채소로 쓰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방송에서 채소로 쓰였는데 어떻게 됐냐면 원래 아프리카에는 그냥 물소라는 단어가 없고 보빨로라고 했었어요. 근데 보빨로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시는 분들은 조금 더러운 단어잖아요. 되게 조금 성적인 단어기도 하고 조금 너무 더러운 단어인데 근데 제가 뭐 시청자랑 전화 데이트 시간 때 시청자분께서 저의 방 진짜 거의 골수팬 정도의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빨보빨 거리길래 그래요 물소 물소 보빨로 물소 이렇게 하셔가지고 물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아 그래 물소들아 이제부터 너네를 물소라고 부를게 라면서 물소라 불렀고 그 다음에 남자 시청자들은 물소라고 불렀고 여자 시청자들은 젖소라고 불렀어요. 근데 젖소라고 부르니까 너무 어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소로 바꿨고요. 여자는 암소로 바꿨고 남자들은 물소라고 불렀습니다. 하루에 몇 번 머리 감나요? 저는 하루에 한 번 머리 감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질문이 잘못된 게 일주일에 몇 번 머리 감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약간 잘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몇 번 머리 감나요? 한 두세 번 정도 감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진짜 동결 종지부를 찍어드릴게요. 더 이상 말이 안 나온 게 디자인과 간 이유, 휴학한 이유, 복학 계획. 디자인과 간 이유는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 두 가지에 특출나게 약간 잘한다고 칭찬을 받아왔고 상도 그 두 가지에서만 두각을 나타냈었어요. 첫 번째는 글 쓰는 거 창작 쪽이었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 거였거든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두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아나운서는 개나 소나 다 장래희망의 아나운서를 잡길래 내가 더 조금 더 특별하고 조금 더 메리트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알게 된 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었고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순간 6학년 때부터 5학년, 5, 6학년 때부터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항상 저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그리다가 나는 중학생 때부터 미대를 진학해야 되겠다는 꿈을 정확한 꿈을 혼자서 계획을 해놔가지고 예전에 살던 집 창문 전체에다가 제가 마카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홍익대학교 1학번 양은지 막 이러면서 막 계획을 싹 다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대학교를 울산대학교에 진학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휴학한 이유는 경제적인 사정? 집안 사정이 좀 컸어요. 집안 사정도 컸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 1학년을 마치고 휴학 한번 1년 한번 해봤자 별로 손해볼 것도 없고 1년 동안 휴학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 돈 번 걸로 학교 편하게 다니고 싶다. 진짜 힘들게 학교 안 다니고 학점에만 전념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돈 벌려고 휴학한 거 맞아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하던 게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되게 처음에는 휴학하고 나서도 바로 이렇게 방송에 진념한 것도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짜 격일 BJ, 격일 BJ를 뛰어넘는 격일이었었어요. 그때는 2시간 하고 끄고 1시간 방송하고 끄고 당연히 그래서 방송에 대한 욕심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봉준이 오빠를 만나게 되면서 봉준이 오빠도 그렇고 주위에서 흥민이 오빠도 그렇고 너는 충분히 우리가 봤을 때 잘 될 수 있고 BJ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자질도 있고 니는 끼가 있고 재능 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근데 니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내 같으면은 니 알바하고 있는 거 싹 다 때려치우고 그 시간에 방송을 열심히 해봐라 그럼 니가 성공해가지고 방송해가지고 번 돈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라고 조언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로 그때 당시 지금은 저만 볼 때마다 살 좀 쪄라 살 좀 쪄라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방송해라 집 가서 방송 켜라 합방하고 나서 집 가서 방송 켜야 된다 하긴 할 거다 이렇게까지 진짜 저를 방송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지 않았나 약간 생각의 변화가 있기
있게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 봉준이 오빠 탓이라고 할 수, 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봉준이 오빠를 못 만났으면은 지금은 계속 개인 방송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다음에 복학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학을 2년 차이긴 한데 2년 동안 읽어낸 게 그래도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기회가, 사람한테 기회가 언제 찾아오는 건지 모르잖아요. 복학해가지고 뭐 졸업장도 따고 싶고 뭐 대학 라이프도 즐기고 싶긴 한데, 근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열심히 잘해낼 자신이었거든요. 한 가지를 또 시작하게 되면은 한 가지에 다른 한 가지에는 소홀해지는 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복학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를 못 사귀는 거다 안 사귀는 거다라고 말하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안 사귄다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둘 다인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둘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가서 만약에 진짜 설상 만약에 번호를 따인다? 아우 어떻게 사귀겠습니까? 안 사귀죠. 그러는데 못 사귀는 것도 있겠죠,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하면요 좀 여러 가지 이유겠죠. 못 사귀는 거는, 아 뭐라고 해야 되지? 1번, 일단 통틀어서 말하자면 주위에 남자가 없어서. 그리고 만약에 사귄다 할지언정 제가 방송에서 너무 진짜 좀 극강의 또라이 짓을 많이 하는데 그 또라이 짓을 보고 견뎌줄 남자가 어디 있을까요? 진짜로 아프리카를 오랫동안 보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개인 방송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많이 보는 사람이랑 사귄다고 하면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조금 이런 시청자들한테도 질투를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질투도 질투겠지만 그 남자가 느끼는 질투, 그리고 그 남자가 보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벽을 탄다거나 아니면 오랑이 짓을 한다거나 표정 이렇게 짓고 있으면은 내 앞에서는 안 저러는데 캠을 키면은 내 여자친구의 다른 면모를 봤다 이러면서 약간 정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사귀는 것도 있고 못 사귀는 것도 있고, 그냥 늙어가지고 아... 슬픈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이거 진짜 한 개 말해주고 넘어갈게. 담배 피냐는 거 진짜 너무 많아요, 진짜로. 장난이든 진심인지는 모르겠는데 담배 진짜로 안 핍니다. 진짜 담배 안 피고, 그때도 방송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야방을 했었거든요. 가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성대결절이 심각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진짜로. 그랬는데 방송하면서 되게 조금 악을 지르면서 하다 보니까 성대가 많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담배 필 생각도 없고. 술도 생각해보세요. 술도 제대로 목구멍에 참 못 넘기는데 담배 그것도 한 번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정희수님, 뭔가 자신의 고민을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 엄청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도 못하고 차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포기하거나 고백하거나 등등 양팡 언니의 의견이 듣고 싶어요. 저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고백도 못하고 제가 차이면요? 좋아하는 마음 반, 증오심 반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 남자에 대해서? 약간 내가 고백도 안 했는데 나를 차? 내가 고백도 안 했는데 나를 차? 이런 느낌?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가? 내가 그렇게 싫은 건가? 라면서 이렇게 약간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냥 포기하거나 고백하거나 등등 양팡 언니의 의견이라고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한 번 더 찔러보는데 정확하게 찔러보고 안 되면은 이제 포기하겠죠, 저는. 아 그래 세상에 남자가 니밖에 없냐. 저는 약간 자존심 챙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나랑 친하게 말하고 편하게 대하는 거 원래 성격인가요? 아님 방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제가 너무 낯을 가려서 부러워요. 저도 그때 똑같은 걸로 제가 영상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은. 제 영상이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자신감이 넘쳤고 자존심이 높았기 때문에 막 발표를 시켜도 제가 먼저 손을 들고 발표를 하는 스타일이었고 진짜 나대고 막 그런 거는 원래 성격이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뭔가 모르게 너무 비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막 발표시키는데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진짜 상상을 초월할 빨개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타는 고구마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도 가끔 빨개지 기도
있기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중학교 때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운전면허 학원증 이번에 운전면허 학원 가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책 읽기 시켰는데 책 읽다가 얼굴 진짜 빨개졌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당하지 않고 괜찮은 척 진짜 뻔뻔스럽게 막 괜찮은 척 하면서 나는 되게 심장 터질 것 같고 부끄러워 죽겠고 이러는데 진짜 그냥 뻔뻔함이 살 길인 것 같아요. 진짜로 연기를 하는 거죠. 아 뭐 이게 뭐 어 뭐 이게 어때서 이게 어떤데 막 이러면서 내가 얼굴 빨개지든 말든 니들이 알 바냐 이러면서 진짜 뻔뻔스럽게 연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얼굴 하나도 안 빨개졌다. 근데 막상 보면 얼굴 진짜 시뻘개져 있고 약간 그렇게 나는 떨리지 않는다는 걸 약간 보여주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조금 그 고질적인 병이 나았던 것 같긴 해요. 블레어킴님, 저는 양팡님 영상을 꼭 챙겨보는 여자 팬입니다. 양팡님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너무 귀엽고 보면 웃음이 나와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리액션을 할 때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인류다운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어떤 동기 또는 생각인지 궁금해요. 지금 보면요 모든 일에는 자본과 자원이 따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그 동기 부여를 해주는 거는 별풍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랄까요? 뭔가 별풍선을 받았는데 남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쏴주실 수도 있지만 그 돈을 번 그러니까 그 돈을 주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돈을 버셔가지고 주신 돈인데 그거를 그래도 리액션으로라마 이렇게 웃기게 잠시라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다른 BJ들은 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되게 약간 인류다운 행동? 제가 약간 좀 더 격하게 리액션하는 게 있죠 솔직히 그래서 리액션 중에서도 좀 리액션도 많고 근데 저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제가 좋으면은 좋은 거고 제가 재밌으면은 재밌기 때문에 저는 항상 방송하면서 즐기면서 방송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즐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리액션을 하면서 인류보다는 제가 그냥 즐기는 거예요. 요이씨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양팡님 유튜브 보면서 활력 얻는 구독자입니다. 현재 BJ로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컨텐츠나 방송은 무엇이고 방송하시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인지 양팡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궁금해요. 나중에라도 방송 접지 않으시고 계속 활동하실 건지도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왜 하냐면은 맨 마지막 문장 방송 나중에라도 방송 접지 않으시고 계속 활동하실 건지 오늘 제 게시판 에도 그거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진짜로 방송을 접게 되는 거.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게 있죠. 약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다니시죠? 학교 다니시죠?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취업 준비하실 때 너무 짜증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집어 던지고 싶고 그냥 진짜 땡짝땡짝 놀고 싶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방송하는 것도. 그냥 한 번씩 그래가지고 아 다 때려치우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렇게 느낄 때만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접 때려치우면은 그거는 뭐 이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방송 지금 제 입장에서 지금 방송을 때려친다? 제 인생이 조금 약간 휘청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남들한테는 2년이란 시간 시간이 되게 짧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진짜 많은 시간이거든요. 2년이면은 대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곧 졸업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4학년 돼가지고. 근데 나는 2년 동안 다른 애들이 이제 졸업반을 바라보면서 취직을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을 때 저는 2년 동안 한 게 방송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니는 방송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만큼 더 먼저 앞서 나간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맞는 소리긴 한데 근데 제 입장에 에서 보면은 되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감이랄까? 대학 나와도 불안한 건 똑같은데 그 똑같은 불안감 중에서도 저는 2년을 할애한 거니까 어쨌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들은 그래도 대학교 나왔다는 그거 졸업증이 있고 불안한 거랑 졸업증이 없이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것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마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접지 않고 계속 활동하냐고 물어볼 거는요 진짜 네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제가 진짜 당장 방송을 접을 거였으면은 지금 학교 다니면서 같이 방송하고 있었을걸요? 그래서 방송 접을 생각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제 시청자가 좀 약간 더러운 말이긴 한데 시청자가 한 명이 남는 그날까지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는 회장님만 남았어도 좋겠다. 개 김치.